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까지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자산까지 따지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는 게 영 쉽지 않습니다. 또 이 기준을 매달 점검해서 바로 자격을 박탈하고 다시 타려면 서류를 준비해 새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복지 사각지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에게나 매년 1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이 두 가지와 다른 안심소득 제도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액수인데요.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를 벌고 재산은 3억 5천만 원보다 적은 사람들에게 소득과 중위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88만 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안심소득을 받아온 하상지 씨를 만났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어요. 창업을 해서 지금 1년 동안 지금 공방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매출이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씀씀이를 줄여야 했지만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안 나도 이제 고정적으로 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돈 문제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더 길게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하 씨는 안심소득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식비와 의료비에 썼습니다. 안심소득을 받은 484가구를 살펴보니 전보다 식품 소비는 12.5%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 지출은 32.1%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진 겁니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받는 기초수급제도와 다르게 취업을 하고 자산이 쌓여도 바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도 안심소득의 특징입니다. 안심소득을 받은 가구의 22%는 근로소득이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살면서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서울시는 올해 대상자를 더욱 늘려서 영향을 따져본 뒤 내년에는 중앙정부와도 이 실험의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